닉 커너워드는요, 미국 벤처 투자자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스스로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 사람에 대해서 특이한 점은요.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 30개 이상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업들도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올려놓았고요. 자기가 스스로 만든 하나의 기업을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팔았어요. 플러스 아마존닷컴이라는 회사에서 제일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투자자가 된 거예요. 많은 금액을 투자했는데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이 첫 번째였대요. 아마존닷컴에서. 그 정도로 진짜 플루크랏, 진짜 재벌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은 닉 하나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수성가의 상위 1%의 억만장자가 되었고요. 그는 기업, 병원, 은행, 전용 항공기, 요트를 소유한 합리적인 정의에 따른 억만장자다라고 본인 스스로 TED 강연에 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은요. 본인 스스로 자기를 소개할 때 표현들도 인용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아, 이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구나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학습에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해 상위 1%의 억만장자가 되었다라는 문장. 닉 커너워드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되었어요. 자수성가해서 상위 1%의 억만장자가 되었다라는 의미. 영어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읽어봐요. 시작! Nick Hanawar was born into an ordinary family and became a top 1% rich man by himself. One more time. Nick Hanawar was born into an ordinary family and became a top 1% rich man by himself. 라고 나와 있습니다. Nick Hanawar은 was born. 여러분, 여기서 born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was born 이런 거 아닙니다. was born into an ordinary family. ordinary, 평범한, 일반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되었어요. 상위 1% 부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self-made a rich man이었던 거죠. 스스로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1%의 부자가 된 겁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읽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Nick Hanawar was born into an ordinary family and became a top 1% rich man by himself. Nick Hanawar was born into an ordinary family and became a top 1% rich man by himself. 여러분들 스스로 Alright,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억만장자가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억만장자 맞아?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병원도 가지고 있고요, 기업도 가지고 있고요, 제비행기도 있고, 요트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합리적인 정의에 따른, 그러니까 그 이렇게 많으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부자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억만장자이다. 기업과 병원 뭐 이런 것들을 소유한 문장 보겠습니다. 같이 먼저 읽어보고 천천히 살펴보도록 해요. 시작! He is, according to a reasonable definition, a plutocrat who has a company, a hospital, a bank, a private plane, and a yacht. 한 번 더. He is, according to a reasonable definition, a plutocrat who has a company, a hospital, a bank, a private plane, and a yacht.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사실은 정말 엄밀히 말하면 병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병원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냥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는 according to 작가는 중간에 이제 자기가 삽입한 거예요. 삽입구를 넣은 거예요. 뭐뭐에 따르면 합리적인 정의에 따르면 reasonable definition에 따르면 a plutocrat. Plutocrat은 재벌, 억만장자라고 이야기했죠. 이거는 어떤 plutocrat이었냐면요. 기업, 병원, 은행, 그리고 자기 전용기, 그리고 요트까지 가지고 있는 억만장자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특히 이 발음 요트, yacht, yacht, yacht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그 발음까지 유의해 주시면서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He is, according to a reasonable definition, a plutocrat who has a company, a hospital, a bank, a private plane, and a yacht. He is, according to a reasonable definition, a plutocrat who has a company, a hospital, a bank, a private plane, and a yacht. 여러분들 스스로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완성한 두 문장 같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Nick Hanauer was born into an ordinary family and became a top 1% rich man by himself. He is, according to a reasonable definition, a plutocrat who has a company, a hospital, a bank, a private plane, and a yacht.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억만장자인 플루토크라트인 닉 하나워가 던진 메시지는요,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꽤 자극적이고 도전적이었던 메시지였기 때문인 거죠. 그가 미국 사회에 던진 파장. 자, 요 이야기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Throws a rather provocative messages to the US society and his fellow plutocrats. Throws a rather provocative message to the US society and his fellow plutocrat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provocative message라고 이야기된 부분, 요 단어 잠깐만 설명할게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얼마 전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에 갔을 때 하버드에 갔었던 영상 보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버드에 가서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을 이야기하는데 한 한국인 2세 하버드 학생이 아베한테 이야기를 하기 전에 This could be a rather provocative ques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provocative가 이 provocative랑 똑같은 의미예요. 조금 자극적인, 당신한테 조금 불편한 메시지 혹은 불편한 이야기 질문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실제로도 이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꼭 학습해 두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Provocative message라는 의미가 조금 자극적인,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Provocative, 단어의 발음도 provocative가 아니라 provocative. Provocative, 꼭 학습해 두세요. 이것은 미국 사회와 그의 친구 억만장자들한테도 조금 불편한 메시지일 수 있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메시지였냐면요, 바로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Nick Hanauer은 2012년 TED 콘퍼런스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활성화되는 거죠. 최저임금을 약 15,000원인 15달러로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문장 먼저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려야 한다라는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일시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다는 좀 전에 학습했죠? Raising
the minimum wage. Raising the minimum wages 라는 문장 구 잘 기억하세요. 최저임금을 뭐뭐 해야 한다. 15달러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Minimum wages should be raised to $15. Minimum wages should be raised to $15. 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저임금은 뭐뭐 해야 한다, should 주장하는 문장인 거죠.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15로 우리가 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언제, 뭐, 왜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려야 하는 건지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려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등하지 못한 거죠? 이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불평등을 영어로 inequality라고 이야기합니다. inequality.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15달러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란색 부분 확인하시면서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To solve economic inequalities, minimum wages should be raised to $15. To solve economic inequalities, minimum wages should be raised to $15.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solve, 문제를 풀다, solve problems, 그 solve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Economic inequalities, 경제 불평등, inequality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있고, inequality,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외워주세요. 있고, equality라는 거에 ing 붙었다. 부정의 의미가 붙었다. 접두어 부정의 의미가 붙어서 inequality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뻔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안 돼! 고용도 줄여야 되고 일자리가 뺏길 거야! 라는 내용 영어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Raising minimum wages to $15 will cause lowering employment. In turn, people will be deprived of their jobs. One more time. Raising minimum wages to $15 will cause lowering employment. In turn, people will be deprived of their job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을 올리는 것,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것은 cause, lowering employment, 고용을 낮출 것이다 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in turn,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be deprived. 자, deprive는요, 바로 빼앗기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deprive, 빼앗다, be deprived 라고 했으니까 빼앗기다, deprive, 빼앗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들의 일자리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뻔한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뻔한 반응은요. 8달러 가치밖에 안 되는 노동자들은 해고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Workers, 같이 읽어봐요. 시작! Workers whose value worth only $8 will be laid off. One more time. Workers whose value worth only $8 will be laid off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laid off는요,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해고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직을 당하고 해고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고하다는요,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자막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고하는 거는요, 영어로 우리가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뭐 lay off도 있고, fire도 있고, dismiss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lay off, fire, dismiss 이렇게 해서 내가 해고할 때 는 저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해고를 당할 때는 수동태로 be laid off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달러 가치밖에 안 되는 일하는 사람들은 해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 사람은 닉 하너월 이렇게 주장을 했냐면요.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임금은 16.31센트 달러인데 최저임금은 7.5센트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내용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많이 반복할 거예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7달러 25센트가 시애틀의 생활임금 16달러 31센트보다 낮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해도 사람들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문장. 두 번째 문장부터 아무리 일해도 사람들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요 내용 먼저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힘들다.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아무리 일을 해도. 요 내용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It is hard for people to emerge out of poverty no matter how hard they work. One more time. It is hard for people to emerge out of poverty no matter how hard they work. 라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힘들대요. emerge out. emerge는 나타나는 거거든요. 벗어나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merge out. 가난, 빈곤, poverty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든지 간에 가난과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면, 최저임금이 생활임금보다 낮대요. 여기서 생활임금은 영어로 living wages라고 합니다. 생활임금은 영어로 living wages. 이 내용도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7.2불 $7.25가 낮대요. 시애틀의 생활임금인 16.31센트보다. 사람들은 힘들대요. 빈곤에서 벗어나기. 이 문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Because minimum wages $7.25 is lower than Seattle's living wages $16.31, it is hard for people to emerge out of poverty no matter how hard they work.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minimum wage라는 것 자체가 is lower, 시애틀의 생활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사람들은 벗어나기 힘든 거죠. 가난에서부터 얼마나 힘들게 일하던지 간에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주장했는데 정말 뻔하게 끝날 줄 알았던 이 주장이요. 조금 색다른 전개를 맞이합니다. 포브스지도 그의 제안에 정면 비판했습니다. 미친 프로포절이라고, insane proposal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닉 하너월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의원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 사람은 크사마 샤완트 시의원이라는 사람이에요. Kushama Shawant, a member of Seattle City Council, supported Nick Hanawar's opinion. 그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놀랍게도요, 어떤 결과를 이뤄냈냐면요, 바로 이런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2014년 6월에 시애틀 의회에서 딴딴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이 내용을 저희가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시장 Ed Murray는 시애틀의 최저임금을 10간당 15달러로 하는 조례를 법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연방정부에서 정한 7불 25달러보다 2배 이상 높고요. 이 일은요, 오직 350일 만에 일어난 거죠. 이 내용을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 문장 먼저 가보겠습니다. 시애틀의 Murray는요, 법으로 만들었는데 조례를 법으로 만들었대요. 조례는 영어로 Ordinance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례는요, 시애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하는 거고요. 이는 2배 이상 높대요. 연방정부에서 정한 7달러 25불보다. 요 내용을요, 영어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길어요.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The mayor of Seattle, Ed Murray, signed for the ordinance of raising the minimum wage up to $15 an hour, which is more than double the prevailing federal minimum wage, $7.25. One more time. The mayor of Seattle, Ed Murray, signed for the ordinance of raising the minimum wage up to $15 an hour, which is more than double the prevailing federal minimum wage, $7.25.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시애틀의 시장인 이분이 signed for, 승인을 한 거죠. sign을 한 겁니다. 뭘 승인을 했냐면요. 조례를 사인을 했는데 그 조례는 어떤 조례였냐면요. Raising the minimum wage. 아,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리는 거예요? Up to $15 an hour. 한 시간에 15불로 상승한 거래요. 그리고 이 금액은요. Which is more than double. 두 배 이상이나 높았대요. The prevailing federal minimum wage.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인 7달러 25센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기적같이 이 일은요, 350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일어났대요, 350일 만에. This happened only in 350 days. This happened only in 350 days. 라는 부분을요, 저희가 한꺼번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같이 한번 두 번씩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The mayor of Seattle, Ed Murray, signed for the ordinance of raising the minimum wage up to $15 an hour, which is more than double the prevailing federal minimum wage, $7.25. This happened only in 350 days. One more time. The mayor of Seattle, Ed Murray, signed for the ordinance of raising the minimum wage up to $15 an hour, which is more than double the prevailing federal minimum wage, $7.25. This happened only in 350 day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뭐 내용 살펴보시게 되면요. Raising the minimum wage라는 표현이 가장 핵심 표현입니다. 최저임금 상승 조례고요. 이 최저임금 상승을 15달러까지 한 거고요. 한 시간에. 이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연방정부에서 정한 임금인 7불 25센트보다 more than double, 두 배 이상 높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건 350일 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저임금이 상승한 이후에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Nick Hanauer가 주장한 모든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얻는 것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용도 저희가 영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처음에 수업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상승시키자 to raise minimum wages to $15 an hour 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내용은요. 2012년 TED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같이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은요. 2012년께 나오는 게 아니고요. 2014년도께 나옵니다. 그 처음에 주장했던 내용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2014년도에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야기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확인하신 거고요. 그는 거기에서 또다시 very provocative message, 좀 자극적이고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을요. 미국 사회와 그리고 자기 동료인 억만장자들한테 던지는데요. 시애틀이 그렇게 15달러의 미니멈 웨이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어떻게 됐나? 우리 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잘 되고 있다라고 굉장히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자,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수업 끝나고 나서 TED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경제 정책입니다. 바로 Trickle Down Economics라고 이야기합니다. Trickle Down Economics. 경제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한두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그런 경제 학설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런 학설입니다. 경제적 효과가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일반 기업 순으로 Trickle Down, Trickle이 물방울 떨어지는 Trickle Down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정부부터 시작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서민경제까지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져서 다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럼 이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에 있는 어쨌든 일반 대중 수준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중이 쓸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되느냐 이런 식으로 닉 하노월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인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If everybody gets profits, everybody will get benefits. This is a core principle in capitalistic economy. One more time. If everybody gets profits, everybody will get benefits. This is a core principle in capitalist economy.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모든 사람이 소득, 이득을 갖게 되면, 수익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돈 많이 벌게 해줘. 소득을 많이 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 원칙, 중요한 원칙이 되는 거죠. Capitalist economy, 자본경제에 있어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If everybody gets profits, everybody will get benefits. This is a core principle in capitalist economy 라고 주장합니다. By Nick Hanauer 이라는 벤처 투자가, 플루토크라트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어떻게 측정되어 있을까요?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내년도니까 2015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최저임금 5,580원, 370원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Korea's minimum wages an hour. Korea's minimum wages an hour. 우리나라 1시간 최저임금은 현재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물가를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태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 사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해결책은 뾰족한 정답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이 닉 하너월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정책이 경제를 가장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토대로 내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에요. 바로 오늘의 팝퀴즈입니다. 네, 오늘의 팝퀴즈입니다. 오늘 저희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풀어나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개념은 꼭 영어로 확실하게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닉 하나워라는 한 플루토크랏, 시애틀에 살고 있는 한 플루토크랏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You should raise this to $15 an hour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시간에 $15씩 이것을 상승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의 이런 제안이 통과가 되어서 현재 미국 시애틀의 this rate 오늘 지금 이야기 안 하는 게 팝퀴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15 an hour를 되었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 에 대해서 오늘의 팝퀴즈가 나갑니다. 오늘의 팝퀴즈는요, 바로 What is the term we use to describe the lowest wage that an employer should pay an employee?
What is the term we use to describe the lowest wage that an employer should pay an employee?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정답 알고 계신 친구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와서 꼭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차근차근 따라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다시 우리 만나요. See you later. Bye bye.